자, 샌드박스가 그리핀을 꺾었습니다. 오늘 MVP 서밋 선수, 온프릭 선수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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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3년 만에 그리핀을 상대로 첫 승을 가져오셨는데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서밋 선수. 되게 강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래서 좀 느낌 좋아서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겨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서밋 선수는 좀 침착한데 네. 고스트 선수가 목이 나가도록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이기고 싶어 하셨나요, 고스트 선수가? 네, 고스트 선수도 근데 뭐 팀원 전부 다 이기고 싶어 해서 근데 좀 리액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같은 경우가. 네, 많이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온플릭 선수는 타자 선수와의 대결이 화제를 모았어요. 타자 선수가 요즘 솔링 점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좀 그런 기량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온플릭 선수. 전 기량 부분에서 항상 자신 있기 때문에 부담은 딱히 없었어요. 이야, 멋있습니다. 자, 오늘 1세트에서 또 화제가 됐던 게 서밋 선수의 사일러스. 오늘 사일러스 승률이 서밋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 가장 선호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챔들 중에서. 라인전도 좋고 부족한 게 딱히 없어가지고 사일러스 하면은 바로 가져오는 편이에요. 이제 곧 너프된 버전으로 사일러스가 대회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활용도가 좀 떨어질까요? 해봐야 알겠지만 네,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솔랭에서도 사일러스 많이 돌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해보시면. 네, 굉장히 좋고 선픽으로 뽑기 되게 무난하고 꾸준히 좋을 거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플릭 선수는 3세트에서 이제 앨리스 픽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뽑고 나서 굉장히 좋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원래 조합상으로도 제이스 앨리스가 이전부터 좀 괜찮다는 평을 많이 받아왔던 조합이고 또 앨리스가 앨리스로만 봐도 리신 상대로 좋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소나를 열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건 서밋 선수한테 좀 여쭤볼게요. 샌드박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소나를 열어줘도 할만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대부분 바텀 듀오가 정하긴 하는데 네, 그러는 것 같아서 믿고 따르는 편이에요. 바텀 듀오의 의견에 네네. 네, 동의를 해주시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온플릭 선수 3세트에서 미드가 굉장히 빨리 열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때는 상황이 어땠나요? 그때 아칼리랑 아트록스가 사이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빨리 뭉쳤으니까 한번 미드를 공격을 해봤는데 저희가 공격을 하는데도 귀환을 안 하길래 그대로 그때 제가 받고 W 가자면서 계속 미드를 갔는데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온플릭 선수의 판단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후반에 발언 타이밍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이때 장면 보면서 누구의 생각이었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그때 라이즈가 먼저 자기 궁 타고 가서 발언을 쳐보면 어떨까, 우리 대지용도 있으니까 쳐볼만 하다 해서 쳐봤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완벽하게 좋은 타이밍에 가져갔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아마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제 다음 경기가 SKT와의 경기인데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붙었을 것 같아요. 서밋 선수의 각오 들어볼게요. 그리핀이나 SKT나 똑같은 강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겼으니까 SKT전도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커 선수가 베리굿을 좀 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네, 온플릭 선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베리굿이었습니다. 네. 베리굿. 감사합니다. 서밋 선수, 온플리 선수도 베리굿이었고요. 다음 경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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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샌드박스 게이밍의 서밋 선수, 온플리 선수 함께 했습니다. 중계선 연결할게요.